사랑의 감정을 키워주는, 성감을 높여주는 식품을 체험제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초콜릿에는 어떤 사랑에 막 빠져들 때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 책의 주술적인 특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인데요. 감정이 음식에 녹아들어서 마법을 부리게 된 것 같아요. 티타의 요리가 체험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다리에서부터 막 후끈한 열기가 올라오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이 흥분을 해요.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가 이루어진 날이었다.